2019년 5월 25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계십니까?
얘들아, 나 뭐 있어? 얘들아, 나 뭐 있었나? 나 뭐 있었나? 나?
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?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?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? 에? 에?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? 말씀 좀 해주십시오. 단순히 제가 여기 와서 화난 겁니까? 아니면은 제가 이전에 왔을 때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?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예? 말씀을 해주시면 알 것 같습니다.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. 얘들아, 앞으로는 진행을 모르겠네요. 오늘은 다른 데 갈 필요 없을 것 같아. 지하만 그냥 공략해야 할 것 같아. 도저히 안 되겠다.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 체력이 더 빠지니까 그냥 지하만 공략해야 됐다. 지하가 거기서부터 시작이다. 지하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. 니코라, 정신 차려. 정신 차려, 마이콜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자, 저하고 대화에 응해주시면은 제가 담배 한 대 올려드리겠습니다.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저하고 대화를 해주시면은 제가 담배 한 대 드리지요. 하지만 계속 장난만 치고 대화에 응해주지 않으시면은 저는 그 무엇도 해드리지 않을 겁니다. 말씀해보세요. 뭐 말씀하실 게 있는 거죠 지금? 빨리요.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빨리요. 말씀하기가 힘드십니까? 왜 말씀을 못하세요? 빨리 말씀하세요. 말씀을 못 하십니까? 얘들아, 내가 왜 그 대답을 이렇게 계속 재촉을 하냐면은 안 그러면은 이거 날 샌다니까.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텐션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기운이 지금 배터리가 지금 내 이 신체 밸런스 이 내 몸의 이 배터리가 지금 밥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.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나 또 빙의도 올린단 말이야. 그래서 빨리 지금 체력이 조금 남아있을 때 빨리 대답을 듣고 나가려고 그래. 뭐라도 담배를 먼저 드려보자. 그래,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압니다.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. 지금이 기운이 퍼져 있어요. 제가 담배를 하나 드려볼게요. 그냥 일단 한번 드려보고 상황을 지켜봅시다. 이래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지. 방법을 여러 가지로. 참고로 부적은 안 태웁니다. 부적은 안 태워요. 얘들이 또치한 거 다시 보기 보니까 이 꼴이 부적 난발한다고 또치한테 다 이러더만. 저거들 때문에 내가 부적을 쓰는디. 그때 다시 보기 또치 형 그 낮에 방송 틀 때
다시 보기 봐보니까 애들이 부정 난발한다고 또치한테 다 이르더만. 아유, 아유, 이. 다 일러. 야, 또치야, 이 꼴이 부적 존나게 쓰더라. 뭐라고 좀 해라. 어, 집에서 생각해서. 아니, 형님이. 부적 난발한다. 대배 튀는 거 아닙니다. 잠깐만 빼겠습니다. 잠깐만 빼고. 뭐 매매 안 되시오? 얘기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? 예? 얘기해 줄 마음이 없으신 겁니까? 오늘은 이 정도로 장난을 끝내신 거 보니까 재미를 다 한 것 같구만. 맞지라잉? 오늘 이 정도로 끝내는 거 보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끝내려고 본구만. 왜 다음에 오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에? 다음에 왔을 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호되물 당하고 술이랑 이런 것까지 사다 드려야 되나? 내가 봤을 때 지금 장난 다 치고 이제 재미를 잃었나 봐, 흥미를.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. 어느 정도 대야가 되면은 그래도 덤벼라도 쑥 타 들어가거든요. 보면은 거든 패턴이 그래. 덤벼가 쑥 빨려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 뭐 사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계셨는지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 수가 있거든. 덤벼가 타 들어가면서. 근데 오늘은 덤벼도 그냥 뭐 매매 안 되셨는가? 그냥 장난만 치고 싶은 것 같다. 하지만 그 장난이 너무 도가 지나쳤어. 차라리 뭘 땡기고 던지고 했으면 내가 장난으로 받았을 건데 이거는 좀 장난의 도를 넘어섰어. 나를 홀리려고 하고 나한테 들어왔다 쑥 나가고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